이제 2021년 10월 24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3장 1절과 3절 같이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자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들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저를 불러주시고 지난주도 그리고 올 1년 동안도 그리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선교 중보기도 오늘 함께 드립니다. 채소전도 종족, 옛날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요즘은 채소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사인이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 사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날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적스러운 분이 있고요. 그 형식적인 기도 왜 하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회의적인 분 있죠? 있으시죠? 예. 그러나 전도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막 뜨거운 마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니고요. 내가 막 나무뿌리 뽑듯이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전도해도 하나님 열매 맺으시고 우리가 채소 전도 종족 인도의 사인이 종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보지도 못하고 저들의 종족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기도를 모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마지못해 사는 그는 기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의 사인이 종족 가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기도하는 것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이 종족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 지금 역사하소서 그렇게 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인도의 사이니 종족은 한 60만 명 정도 되고요. 힌두교를 믿고 이게 보면 시크 종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중간 정도의 계급 사람이고 또 일부 아마 믿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며 특별히 우리 인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카나다는 이 다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레이버 주민 가운데 뭐 터번을 썼다든지 수염을 기르시고 또 뭐 치마 같은 남자가 복장을 입고 다니면 힌두교 사람이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테러리스트가 다 아닙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족이니까 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인증이 많잖아요. 정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샤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움츠리 드는 성격인데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여 인도는 가지 못할지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시크 교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가운데 그는 종족, 그는 부족의 출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사인이 종족, 우리 매주 기도하는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 또 교회,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부모와 자녀, 환우들, 또 선교정보국가, 전도대상자, 공동의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받는 이 세상,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세상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마음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도의 사인이 종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민족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인이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냐고 주 앞에 상달된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 이 땅 카나다 우리의 부모들 2세 3세 4세의 자녀들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하늘을 주의 손에 얻게 올려드리니 하나님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종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 앞에 상달되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아 한국의 복음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주지 선출의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인물들을 뽑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COVID-19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세상 많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를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12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의 인사는 두 가지라 그랬죠. 문안과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에 관한 거 함께 나누는데요. 23절 자세히 보시면 은혜가 어디에 속했는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있다 그 뜻이야. 설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뜻이야.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참 은혜는 온전한 은혜는 절대 은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번역에 보면 다른 문안에 보면 인사에 보면 너희에게라고 했지만 오늘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실 은혜가 역사하는 곳은 심령의 마음. 여기서 다른 곳에 뭐 물질이 많아졌다. 그걸 은혜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 카리스라고는 원어인데 영어는 grace라고 번역이 됩니다. grace. 근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제가 사진에 보니까 누군가의 호의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상태, 누군가의 호의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은혜의 깊은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40년, 50, 60년,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흔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그늘만 자격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무엇인가를 보고 도와주었지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은혜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하면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엎조리고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백만장자야. 여러분 공부 다 시켰어요. 아버지가 재벌 총수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력이 안 돼도 보결로, 보결이 뭔지 아시죠? 돈을 주고 입학시킨 게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님께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키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있고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누가 눈물 흘려요? 우리 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막노동꾼이에요. 엄마는 그냥 남의 집 식모살이 해가면서 근근히 사는데 나 하나 바라보고 공부시킨다고 뼈 파지게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나 공부시킨다고 뒷바라진 부모님 생각할 때 그때 뭐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의 호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주어진 것이 카리스, 성경적인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즘에 가끔 그 연예계 뉴스 보면 미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은 잘 됐지만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에 이 사람한테 돈을 끄고 저 사람한테 돈을 끄고 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났어요. 파산해야 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되고 이제는 사회에서 생매장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봉투를 아니 뭐 봉투가 아니고 그 뭐죠? 은행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쓸 만큼 써. 10억이든 20억이든. 또 그분을 전혀 그냥 이름만 알 따름인데 전혀 모르는 분이야. 같은 연기자로서 생활했지만 잘 모르는 분이야. 그렇게 거액을, 거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야.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고 나는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예금 통장을 가져와서 쓸 만큼 쓰라는 거야. 때가 되면 갚으라는 거야.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미담으로 등장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잘 모르는 관계라는 거예요. 종교도 다른 관계였어요. 내가 그분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는 위치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때 자기가 살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 형식의 마지막에 끝문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굿바이, 굿바이, 안녕, 페어웨어, 안녕 하고 손을 넣기. 이게 옛날 편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창조적인 인사 하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이 은사예요. 이 인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고 아니,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근거와 훈계와 또는 책망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얼마나 역사할지, 얼마나 일할지, 그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이것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는 노파심에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그가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 전체를,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고린도 교회 전체를,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아쉬움과 제한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펜을 놓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라면 저를 받을 자격이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가 보낸 그 편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면 저는 안심하고 이 끝을 맺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어서 그게 마무리 인사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는 분이셨어요. 나는 열두 사도와는 다르게 3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해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핏값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아시죠?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네. 그분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고 2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들을 주셨다. 그것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아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 힘이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나의 나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흔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질문하셨죠.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고받고 하는 사이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들 봐주고, 이건 잘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네 것과 내 것과 내 것을 가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여기 교회 안에 은혜 없습니다. 돈 좀 구워달라면은 하나 대해서는 돈거리 하는 거 아니야. 딱
자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경험해 보셨어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이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무도나 마나 맨 처음에 돈이 좀 풍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이 좀 풍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막 바가지도 안 끌고 행복할 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뭔가 좀 행복할 것 같이 생각되시죠? 어떤 분들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돈도 있고 건강한데 난 외로워. Lonely, lonely, 외롭다는 거야. 외로워 못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끝끝내 죽을 때까지 좀 많이 배웠으면 내 인생이 풀렸었을까?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멋진 남자와 이쁜 여자라면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좋았을까? 그건 아쉬움에서 떨쳐 못 보내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들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힘든 일 없죠. 나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하느냐고요. 또한 건강치 못한 사람이 다 불평하고 힘들게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요. 건강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소망과 영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는 누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스러운 일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인내의 힘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신 것 생각하니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다고 그가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삶이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정하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간 대로 다 삶이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내가 생각 먹은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내 힘을 뛰어넘는 어떤 환경,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가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아, 내 힘으로 그 일이 해결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라고 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란 내가 내 행위에 근거되지 아니하는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떤 일을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을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번 목적이 이끄는 삶 3기에 아주 귀한 분 한 분이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쾌백에서 목회할 때 현대 직원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가정 형편,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가 세례받을 때 그분도 같이 세례받았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니까 세례받고 땡 친 거야. 35년 동안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름아름 이렇게 알려져서 목적인 것을 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대요. 해병대 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대요. 칼 하나 들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가서 문 앞 아파트에서 겨울에 몇 번 잠을 잤는데 동사하지 않았대요. 술 먹고 집 앞에서 자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 내가 이렇게 현대 회사의 법인장으로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가족을 유지한 것, 그분은요 위켄드가 가족같이 내는 게 아니에요. 스쿠다이빙 가고 행글라이더 가고 서핑하고 그런데 다 시간을 보낸 분이야. 내가 이렇게 두 아들이 장성하여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한 것이 자기 힘이라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준 거 눈이 열린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그 순간에 있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은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지금 가정이 화목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수호 천사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많으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 계획대로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산다면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 이러면 실력 때문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건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태어난 거 남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건강하게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거 자기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장가 가서 아이들 낳아서 온전하고 건강한 아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가요?
카나다 이민 온 거, 카나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야, 내가 이주공사 잘 만나서 그래. 그렇습니까? 이민 될 수 있는 자격들이 다 갖추어졌어요, 여러분. 이민 된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힘들이 이 장소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길을 걷게 하고 이 일을 행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 도와주심, 환경을 만드심, 사람을 만드심.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 나를 이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카나다 법을 딱 바꿔버렸다, 한순간에. 그런 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민시키려고 어제 없던 법이 오늘 싹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잘 해가지고 아내로서 잘 해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깨지려면 100번, 1000번 깨졌어요. 정말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깨어진 거는 그냥 말 한마디로 깨어지는 거예요. 미혼하고 오나 10년, 20년, 30년 각방은 때로는 쓸지라도 이렇게 부부로 남아있는 것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손길에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혼하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뭔가 도장을 못 찍게끔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야. 괜히 자식 생각나는 거야. 그래,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이혼해야지. 그 생각 왜 나, 그냥. 예? 밥 찍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붙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뭔가 생각하니까 68세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설교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 후배들도 벌써 세상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누가 죽었대 보니까 50세에 죽었대, 50세에. 목사님이 50세야. 나는 그분에 비해 18년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좋다고 늘 자랑합니다. 근데 토론토 교인이나 여러분이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토론토 교우들은 박치게 싸우고 여러분들은 온순한 순한 양 같을까요? 진짜 여러분 은혜예요. 나는 옛날 착각했어. 야, 나이가 이민 온 분은 토론토에서 그냥 너무 각박해가지고 순한 사람만 왔다고. 여러분 순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참을성이 많아서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지만 부임하자마자 2년 만에 어디 떠나려고 그랬어요. 4년 만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한 7, 8년 되니까 막 지루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못 떠났어요. 이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안이 아니에요. 잘됨이 아니에요. 잘 풀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삶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풍파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가정이 깨어진 때 있어요. 자녀가 일찍 죽기도 합니다. 파산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도 병듦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나이 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내가 편지 쓰는 거 힘이 없을 거다라고 아셨어요. 각설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빌립보 교우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빌립보교 성도들이 어떤 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마무리 인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을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공격하고 죽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나여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여전히 공격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녹록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의지만으로도 나의 믿음만으로도 나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의 은혜는 일부적이고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면 여러분 그 상대방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자기도 잘 가두지 못하는데 막 아내가 자꾸 밀려오면은 남편 안아줍니까? 에이구 멀리 가. 뭐 그러지요. 자꾸 여러분에게 기댄 사람 있으면은 왜 이래 이게 캐나다야.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혼자도 잘 가누지 못하는데 남들이 기대 보십시오.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은 물량만큼만 은혜가 아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 만납니다.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하나님 풍성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어도 좀 괜찮습니다. 사람의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변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못 돼도 하나님이 속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데 다 돌아가지 않아도 속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끊임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 남은 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신령한 것들이 내 심령에 부어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참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우리 들으면서 흥금송을 좀 대신했으면 합니다. 준비 지금 되실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성금 입장해 주시고요. 우리 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작사하신 우리 교수님이 이 선교사로 다시 나가기로 결심하며 이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재능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네가 나가고 싶은 것도 내가 힘을 줘서 나가는 거야. 너무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나간다 생각했대요. 제가 결심해서 선교한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은혜 줘서 내가 힘 줘서 네가 나가는 거야. 예, 그는 어떤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만든 찬송 가사인데 은혜가 되죠. 주 생일 감사헌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우리 미셸리 1년에 한두 번씩 헌금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예우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가난한 과부의 빈 것을 채워주셨던 아버지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땅끝 오지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나된 것, 나를 부르심을 받고 일하게 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곳에서 이 모양으로 이 형편으로 풍족하며 또는 힘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의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종 헌금 위에 정성과 기도 제목과 소원들 남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개하실 분 있습니다. 나이가라 오신지 이사 온 지 2년 되셨다는데요. 최주현, 강도현, 우리 최주현 아들 강도현인데요. 어디 계신가? 최주현 우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최주현 성도님. 저대 은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예, 저 좀 만나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실에. 예. 우리 나석은 집사님 누님 되시는데 나은심 그 다음에 조카 우리 나석은 조카된 전유진 딸이 있는데 어디 계세요? 여기 일어나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십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공동회를 열어서 교회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뭐 담담하게 또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협력해 주시고요. 정기 재직회가 11월 3일 있고 각 기관의 기관 총회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11월 7일 있습니다. 아마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단도 구성하기 힘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한 해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자면 나이가라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명함에 파도 넣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안전거리 지키는 거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들 이제 그대로 놓게 되고 앉는 것도 놓게 되는데 마스크는 쓰셔야 되고요. 교회 입장하실 때 QR카드 있죠? 2차 접종했다고 하는 QR카드나 2차 접종 증명서를 우리 안내 보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기록을 했다가 다음번에 체크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촘촘히 앉아도 되는데 마스크는 쓰셔야 되고 또 입장하실 때는 QR코드나 또 2차 접종 증명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민규 장로님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라오스로 출국하십니다. 11월 3일 날 내년 4월 29일 날에 귀국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 사역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너무 정말 제가 하면서도 어찌 이런 일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참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4기는 종료됐고 내년 1월 달부터 겨울에 뭐 하실 거예요? 스키 안 타러 가시죠? 골프는 다 끝났고 탁구 시작하지만 딴 거 할 일 없으시잖아요.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되는 5기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은혜가 넘쳐요. 정말 이거 기적이라 할 정도로 한 번도 나고 생각이 없어요. 나 이런 공부 처음 봤어요. 나고 할 만한데 안 해요. 어떤 뭐 침대 떨어져도 하겠대. 쓰겠대. 입안 못 나오면 뭐 한국에서도 하시고 오타회도 하시고 노바스코샤도 하시고 미국에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이 감동받으신 대로 내년에 이럴 때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박재원 목사님이 만드신 찬송 가운데 가장 우리가 애창하는 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은혜지요. 사실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없지 그만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 속에 계셔서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과 기업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